울산의 숙원시설이자 울산 첫 공공미술관인 울산시립미술관이 문을 열고 어제부터 일반 시민에게 개방됐습니다. 개관 후 첫 주말을 맞아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신혜지 기자입니다. 암전 속에 쏟아지는 한 줄기의 빛. 작은 파문을 만들어내더니 이내 직육면체 공간 전체를 뒤덮습니다. 마치 거대한 우주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실감 미디어 아트 전용관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. 그 울산에 이렇게 좋은 건물이 좋은 시설이 생겨서 너무 좋고요. 그 자녀들이랑 같이 오니까 미술에 대해서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. 산업수도에서 생태 문화도시로 변모하는 울산의 정체성과 시립미술관의 비전을 담은 개관 특별전도 인기입니다.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된 첫날 천여 명이 넘게 방문한 데 이어 개관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오늘도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사업 추진 10년 만에 마침내 문을 연 만큼 앞으로 시립미술관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. 뭐 울산 시민들의 뭐 문화의식 같은 걸 좀 고취시킬 수 있으면 좋고 울산을 넘어서 다른 타지에서도 많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울산 시립미술관은 딱딱하고 어려운 기존의 미술관 이미지에서 탈피해 관람객들이 편하게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다면적 감각을 체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미디어 작업들이 많이 있거든요. 더 편하게 감상을 하시고 즐거움을 느끼셨으면 합니다.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울산 시립미술관 입장료는 1,000원으로 19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과 설날, 추석 당일은 휴관합니다.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.